예, 여기는 공수처와 법무부 등이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입니다. 잠시 후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기자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준호입니다. 오늘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민권회의 행정 네트워크 중앙에 이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후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뇌물 이러한 혐의로 고발하고 특히 이균용을 검증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추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역시 이 직무유기로 이균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균용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투기꾼에 불과합니다. 가족들이 이미 그 처가에서 부인은 16살 때 부동산을 공유해서 취득해서 증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위 이균용도 장인들과 처남들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해서 2014년에는 무려 36억 원을 매각해서 약 25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을 신고했습니다만은 2014년도 재산은 전년 대비 16억이 증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부인, 아들, 딸의 비상장 주식 10억 원을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서 증권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공직자윤리법을 2023년까지 위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너무나 유명한 대한민국의 범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 이재호가 민판인 김앤장으로부터 인턴 특별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학원생이나 이런 법률 전문가만 인턴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10명을 특별히 연수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특별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판연 회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로 인해서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에 추천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김앤장, 이재우 이런 사람을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딸도 100억 원의 첼로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100억의 악기를 연주하려면 본인의 악기도 최소한 매덕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통 증권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모든 행위들이 이러한 부패와 연관이 되어 있고 부동산 투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21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도 탈세를 해가지고 국세청이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법관의 자격이 바로 부동산 투기한자가 대법관의 자격이 있고 아들의 인턴 뇌물을 하고 자녀는 무상으로 인정받고 재산은 신고하지 않고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법관입니다. 이균용이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되면 대한민국의 법이 없어지는 나라가 대법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부동산 투기꾼을 보러한 이균용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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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라.
김유록 공수처장은 또한 이 부동산 투기권에 불과한 이균형 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증하여 추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즉각 체포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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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형 언론사에서 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국회에서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저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번 보고 한번 해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한 이균형 대법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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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대법원장 자격이 없.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이균형 판사를 대법원장 지명에서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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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발장 접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천천히 걸어주시면 됩니다. 예, 고발장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갔고요. 여러분 어떠한 고소고발건도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도록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죄 없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처벌의 확실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언론인의 신상범 대표 총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